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연 1조 원대 특활비 폐지 안할 건가? 국민들은 왜 침묵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호영은 연 1조 특활비 청와대까지 모두 점검하자. 이렇게 2020년에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말 바꾸지 말고 이 말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개별로 쓰는지 대통령이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조 원가량의 특활비를 책정하는데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호영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점검을 청와대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2020년 11월 1일자 기사인데요. 이거를 지금도 변함없이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혈세 1조 원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강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추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 10억 원을 검찰 것을 가져다 썼다면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특활비로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도 검찰도 감추는 특활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예전에죠. 새누리당 원내대표들이 받은 국회 특활비는 얼마냐 해가지고 이 특활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뭐 황우여 전 의원은 6억 2천가량, 이한구는 5억 1천가량, 최경환은 3억 3천가량, 김무성은 2억 1000가량,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서 2013년 3년 동안 28억 25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김정숙 옷값 논란, 청와대 특활비 논란이었죠. 윤석열 147억 특활비 다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14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황교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 특활비 폐지하자 1조 규모의 정부 특활비는 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국정원에 숨겨진 특활비만 6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일보 기사고요. 네, 그리고 주호영은 매년 정부 예산 특활비 1조 원 청와대까지 모두 점검하자 2020년에 발언했는데 계속 지금도 동일하게 발언해야 된다. 이 옷값과 특활비 얘기. 그리고 김진욱이 공수처가 작년 특활비 1억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1조 원. 거센 비난 속에 국권이 지킨다. 국회의장 특활비. 이런 MBC 뉴스 기사가 나온 바 있죠. 네. 그리고 당사 재테크를 하고 있다. 대출 80% 받고 혈세로 갚았다.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보조금, 이 정당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감사원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김휘재 의원인 감사원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치보복이 아니라 감사원은 모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특권층이 방탄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방어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조 원이나 되는 특활비 반드시 폐지하라고 국민들은 외쳐야 되고, 이 돈이 어디로 다 흘러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밝혀서 이